그거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점검도 좀 하고. 오케이. 오 마이 갓. 나밖에 없네. 여기가 훨씬 귀엽지. 아, 핑크색이 아니야. 헬로, 은미연이. 망고 바나나? 어, 망고 먹을래. 망고 바나나. 와우. 맛있어? 얘들아, 이제 2020년이 됐잖아. 응. 우리 2020년 해가 바뀌었는데 새로운 새해 목표를 좀 정해야 되지 않을까? 그치. 우리 작년에도 새해 목표 정했었잖아. 응. 그거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점검도 좀 하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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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우리 작년에 윤희가 10가지 목표를 세웠거든? 첫 번째가 언니랑 많이 싸우지 않기야. 어때? 잘 지킨 것 같아? 아니. 최악이었어. 언니가 쭈뼛가지고 문제도 개충이 오고 언니도 팍 쭈뼛가지고 난 쓸쩔 때마다 이만 경력이 아까도 야. 오 마이 갓. 정말 나밖에 없네. 두 번째가 구독자 만 명 되기거든? 성공. 와. 지금 헬로 은미 유니 채널이 아주 머리 아파서 널 보는 내가 머리가 아프다. 진짜 왜 저러는 거야. 지금 현재 7만 명이 넘었잖아. 그러면 요거는 완전 성공이다. 성공. 유니 얼굴 가리기 성공. 그리고 세 번째는 밥 잘 먹기인데 성공. 원래는 잘 안 먹었는데 윤희가 발레 다니고 나서부터는 밥을 좀 잘 먹는 것 같아. 우리 집 먹신 인정하십니까? 아니요. Nope. 네 번째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기인데 사이좋게 지냈어? 사이좋게 못 지낸 것 같아? 왜? 많이 못 놀아서 시간이 없었대. 있어. 엄마 몰래는 나만의 비밀. 오 예. 하? 다섯 번째는 친한 친구랑 같은 반 대기였는데 윤희가 원했던 친구랑 같은 반이 안 됐잖아. 대신에 다른 친한 친구가 많이 생겼잖아. 응. 어땠어 작년 1년 동안? 괜찮았어. 새로운 친한 친구가 많이 생긴 걸로. 응. 여섯 번째가 영상 열심히 찍기였어. 이건 어때? 나 요즘 영상 찍는 게 재밌어. 윤희 1년 동안 영상 진짜 열심히 찍은 것 같다. 칭찬해. 칭찬해. 일곱 번째는 엄마 아빠 말 열심히 듣기였거든. 이거는 절대 대실패. 대체 언제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거야? 올해는 좀 잘 듣겠지. 한 살 더 먹었으니까. 아니야. 슬프다. 나도 잘 안 들을 거거든. 헐, 엄마 눈물 난다. 참고로 엄마는 눈물을 안 흘렸다고 안 들었어. 여덟 번째는 잠들 언니랑 영상 찍기가 목표였는데 잠들 언니가 샌드박스를 나가서 우리와 더 멀어졌어. 아홉 번째는 복불복 음식 찍기였는데 뭐 복불복 라면도 만들고 텔레파시로 과자 뽑는 것도 하고 했으니까 우리 재밌는 거 많이 했던 것 같아. 윤희는 뭐가 제일 재밌었어? 나 라면. 오. 열 번째, 대망의 열 번째는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하기였어. 근데 이건 진짜 잘한 것 같아. 윤희가 작년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공부했어요. 칭찬. 파이팅. 올해도 잘해줘. Nope. 자, 그 다음 음이. 음이의 목표 10가지가 첫 번째가 가수 연습생 뽑히기였는데 이거는 될 때까지 열심히 계속 노력하는 거니까, 그치? 두 번째가 윤희랑 똑같아. 구독자 만 명 되기였거든? 근데 우리 이것도 이미 달성했으니까. 세 번째, 반장 되기. 어떻게 됐나요? 됐습니다. 제가 4학년 1학기 때 반장이었어요. 잘했어. 네 번째 뭐야? 친한 친구들과 같은 반 대기였는데 어떻게 됐어? 다 붙었어.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친했던 친구들이 다 붙었어요. 오, 완전 좋았겠네. 이번 1년은 진짜 재밌었겠다, 그럼. 어, 맞아. 다섯 번째가 영상 꾸준히 찍기였는데 이번 1년 동안은 중간에 포기 안 하고 끝까지 열심히 했던 것 같아. 잘. 맞아, 맞아. 어, 맞아. 우리 엄청 많이 찍었던 것 같아. 한 몇 개 찍었지? 몇 개 넘게 찍었을걸? 맞아, 100개. 영상 100개 넘어. 진짜. 여섯 번째는 샌드박스 연말 파티 참석하기였거든? 그것도 저희가 이런 저번에 갔어요. 영상을 보시면 알 수 있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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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눌러주고 보세요. 이거 그거 아니고 이쪽 아니야? 일곱 번째는 마리아와 친구들의 국민이 보러 가기인데 우리 국민이도 실제로 본 적 있지? 응. 너무 귀엽지? 진짜 귀여워. 우리 국민이랑 사진도 찍었잖아. 아, 핑크색 맞아. 여덟 번째는 성적표 모두 다 매우 잘한 밖이었거든? 이건 어떻게 됐어? 모두 다는 아닌데 잘한 2개. 그래서 매우 잘함이 다 아니에요. 2학기 성적표는 아직 안 나와서 몰라요. 저희가 방학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음이윤이는 1월 9일날 방학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방학이 안 돼서 성적표를 못 받았어요. 아홉 번째는 부모님 말씀 잘 듣기인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맞아요.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좀 맞아. 열 번째는 키 10cm 크기인데 안 컸어. 작년이 몇 cm였는지 기억이 안 나. 나가 143. 그럼 10cm 안 큰 거네? 어. 어? 아니 몰라. 영상을 봐야 할 것 같은데? 현재 음이 키가 몇인데? 150. 어, 음이가 150이래요. 여러분, 이번에는 올해의 목표 5가지를 발표해볼게요. 자, 음이부터 올해의 목표 5가지를 한번 얘기해볼게. 첫 번째는? 첫 번째는 친구들이랑 파자마 파티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하는 건 싫고 친구 집에 가는 게 더 좋아? 응. 어, 친구 집에서 자고 싶구나. 어, 엄마 생각에는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은희가 엄마 말을 너무 안 듣기 때문에. 두 번째는 노래방 가기예요. 코노. 그래, 엄마랑 가자. 친구들이랑. 야, 나는 엄마 안 돼. 윤희는 안 돼. 아빠는 지들은 오지 말아라. 이제 은희가 친구들이랑만 뭐 하고 싶나 봐요. 세 번째는 공부 열심히 안 하기. 마음이 조금 열심히 하기. 네 번째, 키 10cm에서 15cm 이상 크기. 올해는 진짜 빨리 커야 되는데. 빨리 커서 엄마보다 커져가지고 엄마한테 땅꼬만하게 놀릴 거야. 근데 언니보다 커져가지고 언니한테 땅꼬만하고. 조용히 해, 땅꼬마들아. 다섯 번째, 스키 타기. 어, 이거는 이번 겨울에 가야지. 맞아, 친구들이랑. 도대체 나랑 하고 싶은 건 뭐야? 나는 돈 내는 것만 해주면 되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은 윤희 거. 윤희의 올해 목표는? 저는 여기 다 써왔어요. 와, 잘 꾸몄네. 네. 첫 번째는 가족과 외국 여행. 어, 어느 나라 가고 싶은데? 나는 그냥 외국이면 다 좋아. 어, 그래? 아니. 두 번째는 가족들과 워터파크 가기네. 응. 엄마, 나는 파도풀 한번 깊은 데까지 들어가고 싶어. 구명조끼 입고? 어, 그것도 한번 해보면 재밌지. 나 근데 우리 겨울에 가면 안 돼? 겨울에는 파도풀을 안 해. 파도풀은 여름에만 하더라고. 세 번째는 내 친구와 함께 캠핑 가보기. 어, 캠핑. 이제 캠핑 갈 때 로제 데리고 가야 돼. 아, 괜찮아. 방방이 탈 때 로제 데리고 가야 돼. 네 번째는 키 10cm 크기. 어, 키 10cm 유니는 클 것 같아요. 요새 좀 잘 먹고 운동도 해서 잘 먹어. 어, 그래, 인정. 잘 먹고. 다섯 번째는 집에서 나의 친구인 땡땡땡땡땡이랑 놀기. 집에 친구들 초대하고 싶어? 응. 집에 친구들 초대해서 놀면 좋을 것 같은데 로제가 있어서 난리 개난리. 여러분, 2020년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정한 목표 모두 다 이루시기를 바랄게요. 여러분들도 2020년 모두 행복하세요. 행복.
행복하세요. 2020.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